상훈이의 추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. 이상훈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. 특별한 곳을 방문하려고 나왔습니다. 어디냐면요, 이름하여 이명종 하우스 되겠습니다. 샵 전시장들은 많이 가봤는데 개인 집 방문은 처음이에요. 이분이 액션 피규어 카페 내에서는 저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고, 그분의 컬렉션들을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봤는데 어마어마한 커스텀들, 예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저랑 또 모으는 취미도 살짝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만나 뵙고 싶어서 제가 요청을 드렸고,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셔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유명한 컬렉터분의 집 방문 기대되시죠? 이따 만나보시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유, 반갑습니다. 아, 이명종님. 반갑습니다. 아니시죠? 여기 우리 한남동 왕세자님이시고, 아, 네, 여기 이명종님. 아, 오늘 집주인이시고. 네. 이명종님 집인데 왜 와 있어요? 아, 지나가는 길에. 아, 거짓말 하지 마. 진짜 들렸어요. 나 온다고 나 보러 온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아, 그래요. 반갑습니다.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액션 피규어 카페 핵 인싸를. 실례지만 나이 어떻게 되세요? 저는 33살. 33살, 네. 애기도 있으시고. 네, 애기 둘, 딸 둘. 그런데 또... 어, 여기 누구예요, 얘는? 토끼, 토끼. 오, 귀여워, 어떡해. 보통은 집에 동물들이 있으면, 네, 피규어들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. 어, 얘는 손도 안 돼요. 손도 안 돼요? 네, 관심도, 관심도 없어요. 네. 오직 관심은? 잠자는 거. 잠자는 거. 액션 피규어 카페에서 본 남자들의 로망인 방. 그 방 들어가기도 전에 이렇게 좀 피규어들이 좀 많이 있어요. 선배님. 네. 여기 또 계시네요. 엔터베이커. 엔터베이커. 미스터 빈. 풍선이 조금 뒤에 깨져가지고. 아. 네. 좀 아쉽다. 애기들이 안 건드려요. 이렇게 바깥에 잘 잡고. 네, 뭐, 얘는 아예 쳐다도 안 보고. 아, 진짜요? 네. 오. 저거 마블 로고를 되게 좋아해요. 아, 진짜요? 네. 이거 혹시 그거 커스텀 하신 건가요? 네, 여기 액션 피규어 카페 민규 차차님이라고. 아, 민규 차차님. 네. 또 핵 인사 또 한, 네, 분이신데. 네. 여기까지 알람 3000. 3000만 사랑이 그것도. 3 사우젠드. 아, 네. 요즘 건드려도 되겠습니까? 네, 맞아요. 여기. 요게 카페에서 한참 핫했다던 멸리는 3만원짜리 저금통 그건가요? 맞아요. 요거 비스트 킹덤 인피니티 가틀렛인데 이걸 사시는 분이 계셨네요. 요즘 비쌌거든요. 싸게 좀 득템을 해가지고. 이거요? 네. 뭐 얼마나 싸게 사셨어요? 10만원. 이걸 10만원에 샀다고요? 네. 하자품인데 이뻐가지고. 거의 50만원짜리인가 그런데? 맞아요. 56만원. 네. 하자가 어디 있어요? 여기 말인데 깨지고. 아~ 뒤에 뚜껑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. 근데 아~ 다행히도 불은 잘 나요. 그런데 주 냉장고 위에도 뭐가? 오시는 분들 선물 주려고. 선물이요? 아, 저는 괜찮습니다. 아, 괜찮습니다. 예. 아, 이것도 모으셨네요. 또 마그네틱 이것도 힘들었죠, 이것도. 그러니까요. 이게 뭐라고. 저는 없어요, 또. 10개를 사면 블랙이도가 9개 들어있고 막 그래가지고. 아, 와이프분의 어떻게 보면 공간인데 여기까지 다 침범을 하셨네. 좋았어요. 와이프 괜찮아요? 네, 좋아요. 좋아하세요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. 좋아하세요. 방을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. 야, 대박입니다. 따라라란딴. 우와. 여기가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나만의 공간, 이 남자의 공간. 그죠. 일단은 장식장 자체가, 저도 요거 홍제. 네, 맞아요. 장식장 갖고 있잖아요. 네. 요 그건가 봐요, 그쵸? 네, 맞아요. 타오장. 지금 보면 기존 핫토이 제품들 12인치도 있고, 이쪽은 아예 커스텀 위주로인 것 같아요. 네. 여기서부터 한번 좀 볼까요? 되게 이런 밑바닥 같은 장식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. 이 디오라마 베이스라고? 이게 세 덩이 합치면 동그랗게 되는 그건데. 저 이거 살라고 그랬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네. 생각보다 되게 크네요. 이게 개당 한 13만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. 17만원이었어요. 아, 진짜요? 네, 지금은 좀 싸져가지고. 은근 괜찮아요. 이게 계단 효과도 있어. 어, 그러니까요. 네. 좀 배워가겠습니다. 저는. 아, 네. 그냥 진짜 그냥 딱딱딱 전시만 해놨는데 너무 예쁩니다. 이제 11호 버전. 그러니까요, 딱 11호 애들. 팀 아이언, 팀 캡틴. 11명. 어, 하나가 어딨죠? 12명인데? 어! 저도 모르는건데? 어! 여기에 블랙팬서. 맞네. 네. 블랙팬서. 블랙팬서는 여기. 아, 여기 밑에. 네. 있군요. 두 번째 칸은 요쪽은 토시 가문 나이트. 요쪽은 또 엑스맨들. 네. 필체어도 다이캐스트여가지고 엄청. 와, 진짜요? 네. 이거 너무 예쁘다. 퀄리티가 은근 진짜 괜찮아요. 오, 그러니까요. 네. 요즘에도 얘 아직 있나요? 파나요? 아, 있을 거예요. 아, 그래요? 네. 두 개는 좀 사야 돼요. 네. 제가 지금 울버린이랑 같이 전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테스렉트 들어있는 가방 있잖아요. 아, 저거 그러면 어벤져스. 네, 맞아요. 1의 니퓨리 복장 보여준가요? 네, 맞아요. 안에 보면 테스렉트 들어있어요. 커스텀 된 것도 은근 좀 있어요. 여기에요? 네.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? 스타로드 손. 아니,
아 이걸 어떻게 맞춰요 지금. 아 맞네. 스타로드가 로즈 손이 다르네. 로보캅. 네. 그 손을. 네 맞아. 아... 그 총 돌리는 거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... 이거 안경은 구하셨네요. 네. 그 안경만 30만 원. 러시아 작가. 내 집에서 최고가 선글라스보다도 비싸네. 아 여기 위에 지금 블랙팬서 그 표범 그거 보이고. 쟤는 지금 잠깐만요. 저 형님은 지금 프레디 머큐리가 네. 얼굴이 없으시네요. 준비 중 이제. 의상이랑 네. 바디까지는 다 도착을 했는데 벨트랑 다 도착을 했는데 헤드가 아직도 준비가 아~ 안 돼가지고. 가슴털 저어도 다. 네, 다 식모로. 식모로. 다 벨트만 7만, 7, 8만 원. 내 벨트보다도 비싸네요. 나 2만 원짜리. 저 팬티 3천 원짜리. 로라도 보이고. 어? 저 이병헌 저 광에는 리페인트를 한 거예요. 그쵸 어쩐지 네. 내가 순정을 봤는데 순정보다 네. 훨씬 더 맞아요. 더 느낌 더 살리려고. 오 확 나네요. 네. 우리 변사마랑 많이 닮았고 레오니다스 300 우리 사람들이랑 시저 저랑 라인이 같은 데 하면서 또 다르시네요. 아, 여기 이제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크리스찬 베일 이퀼리브리엄. 저 이퀼리브리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. 네. 사실 뭐 남는 건 없는 영화인데 네. 총 그 네, 건타카. 아 그걸 건타카라 그래요? 네, 와 그거 너무 멋있더라고요. 그리고 네트릭스 라인들. 아 이거 뭐 어떻게 뭐 오스카상 받았나 보네. 나 아, 여기 무비 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주는 상들. 와 제가 좋아했던 영화들. 그러니까 네. 뒤에 저렇게 액자까지 다 잘 돼 있고 여기 로봇캅 터미네이터 블레이드 본집 커스텀. 네. 이것도 커스텀이에요. 네 맞아요. 요거는 좀 그나마 좀 비교적 저렴한 헤드도 뭐 한 5, 6만원대? 의상도 한 5, 6만원대. 오, 저 오토바이들. 저게 무슨. 할리 데이비즈냐고, 지금은 저작권이 이제 끝났다고 해서 뺐다 그러더라고요. 저는 다 조립해서 도색까지 다 된 물건까지 먹여가지고. 스타워즈 다 모으셨네요, 거의? 자리가 없어가지고, 스톱 트루퍼 보려면 이렇게 엎드려서 봐야 돼. 그러니까요. 네. 여기 요런 것들도 커스텀은 아니고 이게 뭐라 그러나? 레플리카라고 해서. 우와, 묵직해. 우와. 이거 뭐 불은 안 들어오죠? 네, 불은 안 들어. 안 닿을 거예요. 엄청 무겁죠. 그럼 어떻게 불은 안 들어오나요? 불은 들어왔는데 애기들이 하도 아... 켜는 걸 좋아해. 소리도 났거든요. 막. 근데 아... 애기들이 너무 좋아해서 맨날 켜주다가 나갔습니다. 나갔구나. 저는 로고원을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. 아, 너무 재밌죠. 얘 진짜 구하기 힘든데. 한기범. 이어서 이제 DC 라인이 투페이스부터 해서 예쁜 애들 다 갖다 놨네요. 커스텀한 거예요. 예전에 커스텀. 저 아이언맨 아머리를 저렇게. 맞아요. 호로가 뭐 호로 바로 하시네요. 오. 오, 역시. 안에 패턴 떠가지고 바로 프린팅 아, 해가지고. 아, 아. 네. 진짜 대박입니다. 와. 베데슈랑 예. 클래식. 저리 저리. 네. 아쿠아맨도 신고 다 작업. 저렇게 신고 작업한 게 얼마 정도 되나요? 한 40. 정도? 네. 핫토이 한 채 정도는? 네, 안 할래요. 아, 핫토이 한 채지만 실제로 두세 채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렇죠? 이거 이렇게 한번 들어가도 됩니까? 네, 네. 막 열어보셔도 돼요. 이런 거 너무 귀엽다. 하나 아, 이런 거 진짜 갖고 싶다. 이런 것도 팔아요? 그거 핫토이 VIP라고 해서 매 행년마다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피규어에 피규어인 거죠. 그죠? 와, 여기 환경, 이소룡, 주성치, 네, 이쪽은 또 그 라인으로 해가지고. 제가 어릴 때 주성치 닮았다는 얘기 좀 들었었거든요. 자마미아님 컬렉션에 못지않은 굉장한 컬렉션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. 한니발 네. 얘는 페인팅을 그냥... 또 다시 했어요. 아 지금. 원래 블리치웨이 거에서 네, 맞아요. 제가 이거 아직 미개봉 가지고 있는데 오, 그래요? 안 예쁘다 그래서 열어보질 못하겠더라고요. 해봐야겠다. 근데 아, 이렇게 하면서 내가 커스텀 시작되는 거지. 아니야 나 하면 안 돼. 이것도 킹스맨 콜린 퍼스 뒤에 있는 네. 저거 저 구하려고 제가 저도 노력했는데 영화관에서, 영화관에서 주는 거잖아요. 네. 못 구했는데 너무 예쁘네 저거도. 저 라이터는 어디서 구하시는 거죠? 요건 또 USB예요. 요? USB. 와, 저게 골든라이터 네. 같아요. 네. 진짜 디테일해. 여기 선글라스 하나 네. 빠진 거. 자세히 보시면 그 선글라스 안에 또 그라데이션이라고 들어있어요. 또 갈색깔로 살짝살짝. 도색 작가님이 또 그것도 살려주셨어요. 대박이다. 안경 쓴 모습도 참 예쁜데. 아, 보여드릴까요? 어, 한번 안경 좀 씌워주세요. 와, 멋있다. 이 우산은 조형 우산이고 이 우산은 실제 네, 맞아요. 필 수 있는 우산이에요. 네. 톰 행크스와 옆에는 누군가요? 똑같은 톰 행크스인데 이걸 런너 버전이라고 해서 그냥 계속 달리기만 해가지고 수염 자랐을 때 이 아... 버전. 이게 조금 사실 부럽고요. 좀 귀하네요. 이게 그러면은 귀하죠. 요렇게 한 칸만 해도 한 이게 두 개야? 저도 이거 한번 해외에서 구하려다가 겨우 컨택을 했는데 러시아 사람이랑 네. 4,500불 부르더라고요. 와. 어떻게 좀 운 좋게 지금 옆에 있는 이병헌까지 같이 해서 구했는데 네.
이병헌 자체는 너무 귀하죠 지금 진짜. 근데 저 이병헌 얼굴은 진짜 너무 닮았다. 최민식 형님은 좀 얼굴 좀 큰 편인데. 맞아요. 총 10채가 나왔는데 10채 한 채? 우리나라 딱 두 개밖에 없네요. 우리나라 두 채 중에 한 채를? 그대 톰 크루즈 형님 또 여기 이렇게 계시고 라스트. 바닥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놓으셨어요. 벚꽃나무까지 이렇게. 와. 아니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꼭대기에다 두셔가지고 이거 아무나 못 보게 놨네. 뒤에 저런 돌탑 저 석사 저 뒤에 나비도 있어요. 나비가 있다고요? 나비가 어디 있어요? 나비 나비 여기. 요거는 좀 가까이서 보시면 재밌는 게 기타 줄도 두께가 다 틀리다 그러더라고. 근데 디테일 다 보면 진짜 다르다. 손 여기 반달까지도 다 표현이 다 돼 있어가지고. 아, 이건 가격이 얼마나 나나요? 한 350 정도. 눈도 다 무빙아이고. 네 이게 재밌는 게 무빙아이가 무슨 의미가 이게 350인데. 근데 재밌는 게 핫토이 작가님들이 개인적으로 모여가지고 만든 팀이거든요 이게. 네. 그러니까 좀 핫토이 프로토 구매하는 느낌 같은. 디카프리오는 진짜 젊었을 때 얼굴이 네, 맞아요. 굉장히 비슷하네요. 너무 디테일하다. 이거 누드와 그렸던 것까지 다 이렇게 돼 있네요. 저것도 종이 작가님이 또 요건 또 철 작가님이 또 따로 와. 있고 의상 작가님 따로 있고 도색 작가 따로 있고 도용 작가. 야 조니 이거 지난번에 리뷰 한번 했었거든요. 좀 더 늙어 보이네요. 개인 작가님 헤드에다가 또 개인 작가님 도색에다가 머리 한가닥 한가닥 다 신고 가격대가 좀 비교적 저렴해서 한 100만원 정도 안쪽에 들었는데 이거 100만원이면 핫토이 네 채를 살 수 있다 요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쵸, 그쵸. 반대로 그냥 누가 누구나 갖고 있는 핫토이 네 채보다는 나만 갖고 있는 한 채가 낫다 그쵸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. 요건 이제 로우쉐크라고 해서 얘도 이제 좀 없죠 사실은. 옆에는 왓츠맨 핫토이 기존 제품이고. 아 이거 기존 제품이에요? 네 맞아요. 밑에 제품은 좀 비교적 저렴한 제품들이 다 10만원대 제품들인데 웨더링을 다 제가 직접 또 해가지고 언디스퓨티드라고 해서 네. 교도소 액션인데 참 액션씬이 진짜 재밌어요. 너무 재밌어. 남자라면은 진짜 이거 보면은 푹 빠져들 겁니다. 아 여기 또 최고의 네. 둘이 라이벌이 또 여기에요. 그렇죠. 둘 다 스타에이스 제품인데 요거는 아, 네. 식물을 따로 한 거고 요거는 리페인트를 따로 해서 가까이서 보시면 진짜 피부 그러니까, 그 핏줄 표현까지 저 발도 다 페인팅 개인 작가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뒤에 와 저 부엉이 저것도 너무 단상이라고 해서 저기 저것도 원래 들은 거예요? 네 맞아요. 스타이스에 들어있던 제품. 스타이스도 뭐 그래도 많이 나왔구나. 도비도 있네요. 네. 도비는 따로예요? 도비는 따로. 네. 요거는 따로 커스텀이고 네. 맷데이먼인가요? 네 맞아요. 지금. 마션 감자고도 와 저런 우주복 커스텀은 또 누가 따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? 아니면... 아니 우주복은 제품이 나온 거에서 헤드만 제가 바꿨어요. 우주복도 사실은 고증에는 안 맞는데 뭐 그냥 이렇게 쓰면 네, 네. 원래는 주황색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. 또 라라랜드 제 와이프가 또 좋아하는데 저 아저씨 라이언 고슬링 저 아저씨 야 이런 제품들이 여자들 엄청 고슬리잖아. 안 나오니까 커스텀 할 수밖에 없죠. 와 로거 레옹 또 보이고 토니 스타크 이거 네. 이 의상 진짜 구하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그때 연락 주셨었잖아요. 예전에 리뷰했을 때 그랬었네요. 요거 아이언맨 블루레이 적인데요. 요것도 신기해요. 이렇게 하면 토니 스타크 됐다가 아이언맨 됐다 토니 스타크 됐다가 아이언맨 됐다가 아 이런 또 깨알 재미 가지고 있습니다. 아 이거는 제가 그 자바시티에서도 본 것 같아요. 좀 틀려요 버전이. 버전이 달라요? 네 그건 이제 다른 작가님들이 또 틀려가지고 작가님들이 다르구나. 네, 그거랑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. 그거는 300만원대라 그랬거든요. 요거는 얼마인가요? 200 정도. 그건 좀 더 유화적인 느낌이랑 요건 좀 사실적인 느낌? 와... 네. 명판들이 다 이렇게 네, 되어 있어요. 요것도 어떻게 그러면은 따로 만들었어요 제가. 본인이 직접 만드셨어요? 요거는 이제 명판 만드는 업체 따로 있고 아크릴 업체 따로 있어서 제가 15,000원, 2만원 정도면 아 이렇게 네, 하면? 그럼 좀 비교적 저렴한 한데 많으면은 이게 그거 요것도 뭐 지금 50만원 넘어가더라고요. 그렇죠. 명판 것만. 그리고 이 조커는 또 좀 다른가요? 네. 이 조커는 전 세계적으로도 귀하기도 하고 다 전 세계적으로 귀한 게 여기 지금 요건 진짜 제일 귀해요. 요거는 요거 하나만 한 1,000만원 정도 이거 하나만 10인치 피규어 하나 1,000만원이라고요? 네, 머리 헤드 하나만 800만원 정도 프리오더가가 헤드가 800이라고요? 네 실제로 열어서 보죠. 와 머리 각도마다 또 보는 맛이 또 틀리기도 하고 다른 헤드들은 보면은 하나 만들면은 뭐 한 30개를 제작하고 하는데 이건 작가가 2년 3년 동안 이거 한 개만 딱 만들어요.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한 10몇개 정도 있는데 헤드마다 다 틀리기도 하고 유명한 작가기도 하죠. 이 의상도 한 200만원 정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헤드 하나에 800, 네. 의상 하나에 네, 200. 네. 그 바디랑 이런 거 빼고도 지금 1,000만원이라네. 그쵸. 요렇게 풀세트는 우리나라에 딱 두 분밖에 안 계세요. 따지고 보면 요거 한 채 살 거면 헐크버스터 1채.
조커를 또 너무 좋아해서 저는 이게 정말 간절했던 꿈이거든요. 수집하면서 딱 이거 하나만은 꼭 수집하고 싶었던 와. 그런 목표가 주겠는. 그럼 지금 이 중에 다 팔고 한 채만 남겨둔다 하면 네. 단연. 네, 그렇죠. 여러분들 진짜 오늘 귀한 구경하시는 겁니다. 저도 너무 귀한 구경하지만 진짜 대리만족 되실 것 같아요. 네. 사실 우리는 이제 뭐 살롬도 안 나잖아요. 근데 웬 놈이 아니 웬 사람이 이걸 샀다. 근데 진짜 이건 돈이 있어도 사실 진짜 구하기 힘든 거예요. 불량이었고 자체가 없으니까 물건 자체가. 다른 조커들은 보면은 그냥 조커가 보이는데 얘는 히스레저가 보이니까. 아 네. 포인트 진짜 네. 중요한 일이. 와 맞아요. 진짜 뭔가 살아있는 맞아요. 듯한 느낌을. 얘도 똑같은 아담구 타토 네. 작품인데 얘도 네. 한 200만 원. 라인 자체가 이제 저는 이렇게 못하니까 좀 대리만족. 이거도 참 제가 봤을 때 되게 이런 아이디어들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옷을 다 구하셔가지고 3단으로 이렇게 또 전시를 해두시잖아요. 소품 전시가 또 예술적으로 또 잘 해주십니다. 이제는 리뷰도 리뷰지만 저도 제 나름의 이런 걸 좀 꾸미고 싶은데 아 오늘 좀 많이 좀 배워갑니다. 와 레버런트. 이것도 전세기 한 채. 전세기 한 채라고요? 네, 작가님이 딱 하나만 만드셨어요. 안에 목에도 상처나 표현까지 다 해주셨는데 와... 그러면 이건 얼마인가요? 가격 물어봅시다 이제 대놓고 얼마예요 이거는? 저도 아직 판매 금액 생각해본 적도 없고 아 여기 깜빡 넘어갈 뻔했는데 여기 차니시플린 요거는 막 루즈들이 더 또 빛나 보입니다 네. 이런 것들 요거 이제 기성 제품인데 네 너무 좋죠 진짜 요분이랑 미스터빈 정도는 네. 사실 갖고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. 아 근데 요건 좀 구하기에 조금 힘들어요 아 구하기 힘들어요? 네. 나중에 정리할 때 연락 주세요 아. 바로 장터에 보내지 마시고 요거는 좀 줄 선 분들이 거의 약간 사이코 영화 이런 거 좀 좋아하시나 봐요. 네, 맞아요. 전체적으로 보면 아메리칸 사이코나 여기도 올드보이도 종이 작품 와, 대박이야. 안 돼! 마지막 사진. 너무 충격적인 사진. 이것까지 진짜 대박이다. 해외 분들이 더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. 올드보이 해외판 보셨어요? 타노스랑 스칼렛 위치랑 또 그래가지고. 아, 마스크. 제가 얘는 갖고 있습니다. 오, 좀 다른데? 요건 또 개인 작가님들. 의상도 개인 작가님 오. 저 뒤에 망치도 또 작가님 망치만 한 7, 8만 원 정도 와? 이런 조그마한 소품에 돈을 많이 쓰시는구나 영화 표현하기에는 사실은 이런 게 가장 좋은 얘는 누군가죠? 길더 부처라고 갱스 오브 뉴욕에서 나오는데 되게 오. 매력적으로 나와요 레오나드로 디카프리오랑 같이 나오거든요 메멘토 쇼생크 탈출 유명하죠 확실히 영화 쪽에 뭔가 좋아하시는 게 네. 느껴집니다 이쪽에도 테리베네저 제스페로가 퓨리. 퓨리. 퓨리도 좋았다 한 20만원? 이런 오, 게 나오면 되게 효자예요. 이주류에서 네. 나왔는데 되게 잘 나왔어요. 그러니까. 헤드도 너무 잘 나왔고. 원룸 느낌의 이 작은 방에 굉장히 알찬 구성. 대단한 작품들을 많이 봤습니다. 이건 작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. 예술품이고. 미술 작품 모으는 것처럼. 그러니까요. 재미도 좀 있죠. 그림 모으시는 분들처럼. 네, 맞아요. 어떻게 보면 그림을 약간 그런 피규어로 모으시는 것 같아요. 수집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또 약간 앞으로의 목표나 꿈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처음에 수집 시작하면서 딱 다섯 개 정도는 꼭 수집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. 1위가 조커. 조커. 2위가 장경철. 아. 3위가 올드보이. 올드보이. 4위가 이제 포레스트 럼프. 5위가 로시크. 근데 이제 다 채워서 이제 또 새로운 또 목표를 또 잡아봐야죠. 이제.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돈이 얼마나 많으면 이걸 다 사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내가 술값 아껴서 술을 그렇죠, 먹고 그렇죠. 사는 거고 지금 봐요. 3,000원짜리 벨트 메고 4만원도 안 되는 바지 입어가면서 술 한 번 안 먹고 하면은 다음날 욕을 사면은 또 다음날 아침에 또 보고 또 계속 그 영화를 또 느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있어요. 좋으니까 무리해서 빚내서 막 카드로 그렇죠, 사는 그렇죠. 거는 진짜 이거는 절대 안 그렇죠. 되고 저 같은 경우도 한 달에 100만원에서 150 정도 버는 그 물리치료사 시절에도 20만원짜리 뭐 이런 레고들을 막 3개월 할부식으로 사왔었습니다 그 모아왔던 게 지금 이게 이렇게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. 그런 열정들에 대해서는 돈 저거 아니냐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바시티보다 더 고가들이 더 많았 거기는 이제 양으로 승부했다. 여기는 이제 좀 질러 승부했다. 이런 게 가볍게 말씀드려요. 거기는 사실은 커피 마시러 갈 수 있는데 이곳은 오고 싶어도 사실 못 오는 공간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우리 임영종님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피규어 매니아 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아마 오늘 대리만족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좋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키덜트 하우스 방문 1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. 성지 방문의 그런 이어지는 시리즈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임영종님의 집을 방문을 해봤습니다.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여러분 안녕. 감사합니다.